네, 안녕하세요. 범포인트 조조입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에도 이렇게 첫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그 다음에 좋아요, 구독 때문에 제가 계속 유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도 뭐 유료 강의들을 진행을 하고 있지만은 또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컨텐츠들을 계속적으로 개발을 해서 또 이렇게 유튜브로 또 공개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은 이제 어떤 컨텐츠로 하려면은 또 챗GPT입니다. 하지만 이제 보안과 관련된 컨텐츠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그 취업과 관련된 질문들을 주실 때 모의해킹 쪽으로 많이 줍니다. 물론 제가 컨텐츠들이 모의해킹 쪽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질문들, 취업과 관련된 질문들을 많이 주시고, 그 다음에 뭐 침해 사고 분석 같은 경우는 이제 포렌식 악성 코드 분석이나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주시는데, 아마 그런 질문들을 주시는 이유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술과 관련된 컨텐츠들은 많이 있죠. 당연히 유튜브도 많이 있고 블로그도 많이 있겠지만은 이 취업하고 관련된 그런 면접들은 어떤 것들이 나오는가, 그 다음에 내가 취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들을 하고 있을 수 있는가, 이런 것을 또 답해 줄 수 있는 선배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쪽으로 계속적으로 컨텐츠를 이제 만들고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기획을 하고 있고요. 이전에 이제 블로그나 아니면 제가 영상으로도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의해킹 면접을 보기 전에 고민하면 좋은 질문들, 뭐 2017년도에 업데이트 됐지만은 계속적으로 조금씩 이제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블로그에다가도 공개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침해 사고 분석, 침해 대응 보안 관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업데이트를 했어요. 제가 링크는 여러분들한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면접 질문들을 보시면은 아니 요것이 이제 면접에 딱 이렇게 정확하게 나온다 이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저라면 이런 것들, 이제 면접관 입장에서, 그 다음에 저도 이제 면접관으로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학생들 입장이죠. 학생들 입장에서는 아 이렇게 내가 공부 방향을 이렇게 가져가면 좋겠구나, 이렇게 프로젝트를 준비하면 좋겠구나, 그러면 취업에 어떤 면접까지 우리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기업으로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 공부 방향을 잡으라고 제가 이제 글을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은 사실 없어요. 이 답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점점 하나씩 자기들만의 그런 것으로 구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번에는 이제 챗GPT로 제가 갑자기 궁금했어요. 어제도 이렇게 여러 가지 컨텐츠를 고민을 하고 이제 이렇게 쉬고 있다가 챗GPT도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뭔가 나오지 않을까? 라고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모의해킹하고 이제 버건팅하고 좀 구분을 좀 지어가지고 질문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 모의해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 쪽에서, 외국 영어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시는 것이 좋기 때문에 모의해킹이라고 하면 또 얘가 답을 잘 못해요. 그래서 펜테스터 아니면은 우리가 펜테스터 페네트레이션 라고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페네트레이션이라고 질문을 했어요. 여기 보시면은 페네테이션 테스터라고 있고요. 그래서 페네테이션 테스터로 내가 인터뷰 면접을 보려고 하는데 좀 좋은 질문들 혹시 20개 정도 나열 좀 해줘라 라고 해서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거의 정확하게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질문 내용들을 조금 보시면은, 침투 테스트, 이게 페네테이션 테스트는 윤리적 해킹에 대해서 경험을 이야기해요. 이게 중요한 것이죠. 윤리적 해킹. 몇 주 전에 같은 경우에도 IoT 해킹해가지고 월패드 이렇게 해가지고 해킹을 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슈가 컸었죠. 그리고 개인정보나 그런 것들을 이제 뭐 해킹, 모의해킹 입장에서 했다고 하지만은, 많은 정보들을 유출해 나가지고 나중에 이제 사회면에 나오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윤리적 해킹이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질문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나 이제 웹 어플리케이션, 여러분들 웹 해킹이나 그런 것들을 할 때 침투 테스트에 대해서 어떤 도구하고 기술들을 사용할 것이냐. 아마 제 강의를 많이 들어보셨으면 이제 칼리 리눅스 같은 경우나 메타스플로이트 아니면 버프 스위터 이런 여러 가지들의 도구들이 생각이 나실 겁니다. 현재 이런 도구들이 생각나지 않다면은
우선은 좀 공부를 좀 하셔야겠죠. 예, 준비를 더 하셔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수동으로 진단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여러 가지 자동 진단 도구들을 사용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도구들에 대해서 이제 사용했냐, 아니냐,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취약점들을 찾을 때 취약점 평가하고 거기에 대한 유효 평가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 취약점이 동일한 취약점, 어떤 파일 업로드 취약점이라고 하더라도 이 파일 업로드 취약점들이 현재 서비스에서 어떤 영향들을 줄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것들이 바로 유효 평가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CVSS라고 하는 그러한 스코어 코딩, CVSS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신 취약점이나 악용 기술들을 어떻게 최신 상태로 유지하나. 이거 중요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블로그나 아니면 이제 트위터 정보나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관심 있게 보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정리했던 것들은 여러분들한테도 공유를 하고 있지만은, 현재 이런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한 번씩 이제 정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보고서 작성이나 이런 것들을 고객한테 전달한 경험들, 어떤 식으로 전달하냐. 한 번으로 보고서를 쓴 적이 있냐. 아니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서를 이제 버건터 입장이나 그런 걸로 고객들한테 전달해 준 적이 있냐. 이것들을 문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내용들을 보면은 몇 가지 내용들은 이제 신입 입장이 아니고 이제 경력자 입장에서 물어보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답변들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 채트 GPT가 제가 답변을 해줄 수 있을까? 그냥 질문만 말고 답변도 가능할까? 했더니 답변 사례들도 있어요. 사실 중요한 게이 답변 사례거든요. 여러분들이 면접을 준비를 하는데 이 질문 같은 경우에는 저도 공개를 하고, 그 다음에 몇 가지를 공부하다 보면은 보통 이제 애사 문제라고 해가지고 이제 돌아다닌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답변하냐라고 하는 것들이잖아요. 이 답변들은 잘 안 알려주죠. 근데 챗 GPT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정말로 제가 이제 5년 차 아니면 3년 차때 이야기했던 그런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지난 5년 동안 이제 침투 테스트, 이게 이유는 경력자죠. 경력자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제 고객 대상으로 수많은 침투 테스트 계약들을 이제 완료를 했다. 프로젝트에 참여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버프 스위트, 아까 이야기했던 버프 스위트, 앱맵, 메타 스프레드 이런 여러 가지들을 해서 기회들도 가졌다. 그 다음에 보고서 작성, 그 다음 커뮤니케이션 기술들을 해서 어떤 것들을 고객한테 명확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경력자 입장에서도 이 정도만 답변 줘도 사실 그 다음에 어떤 프로젝트, 이게 이제 면접자들이 이제 다시 또 추가적으로 물어보겠죠. 어떤 프로젝트 그러면 참여를 해봤냐? 아니면 웹 해킹이나 이제 모바일 해킹 같은 경우는 아니면 또 다른 뭐 특별한 IoT 해킹이나 뭐 이런 것들도 한번 해봤냐? 추가적으로 질문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학생이기 때문에, 여러분 보는 입장에서는 학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경력자 입장의 이제 발표 내용인 거고, 아래 그러면은 제가 요거를 딱 읽어봤더니, 경력자 말고 신입생이 만약 진입을 했다면, 지원을 했다면은 이걸 대해서 좋은 답변들 또 있냐라고 또 물어봤어요. 한번 이것까지 답변을 또 구분해서 할까라고 하면서 퀘스천을 했는데, 이것도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컴퓨터 공학들을 이제 대학생 신입이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는 침투 테스트 작업을 없었다. 보통 우리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면접 때 학생들 입장에서는 한 적이 없겠죠. 당연히. 그럼 신입이 아니고 그 다음에 경력자죠. 사실 경험이 있었으면은. 그리고 적극적으로 배우고 개발을 했다. 그 다음에 온라인 과정. 보안 프로젝트 온라인 과정.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습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프로젝트. 여러분들에 대한 그 결과 보고서들을 꼭 작성을 해라. 그 다음 인프라를 구축해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모의해킹이나 시나리오 모의해킹을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 과정들을 수료했다고 합니다. 또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해서 개인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다. 팀 프로젝트든 개인 프로젝트든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테스트를 합류할 기회들을 얻게 돼서 감사하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놀랍지 않나요? 저는 정말 이 답변을 보면서, 와, 정말 잡을 잘했다. 이 정도로 하면은, 합격시켜주지 않을까. 물론 아까도 얘기했듯이 세부적인 내용들은 다 물어보겠죠. 개인 프로젝트를 뭐를 했냐. 그 다음에 이제 시나리오 어떤 식으로 세웠냐. 왜 그렇게
어떻게 세웠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면서 또 애한테 물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똑같이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한번 물어보세요. 여기다가 시나리오 모의킹 같은 경우나 인프라 구축 같은 경우는 이제 공부 목적으로 어떻게 이제 구성을 하면 좋으냐. 저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공유를 할게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제 아까 도구들이에요. 이 도구들도 제가 좀 관심을 가지고 물어봤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몇 가지를 했는데, 첫 번째 답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가 메타스프리트나 이런 여러 가지 답변들을 하더라고요. 잠깐만요. 자, 되시죠? 저도 영어로 하면은 힘들기 때문에 번역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도구들을 뭐를 사용했냐. 아까처럼 엠넷, 와이어샤크, 메타스프로이트, 버플 스위터, SQL 맵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사용했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러한 도구에도 수동 취약점 스캐닝 같은 경우에도 좀 했다. 수동 취약점 같은 수동 기술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면은 자동화된 도구를 사용했을 때는 감지할 수 없는 취약점들을 식별하고 악용하기 때문에 악용할 수 있는 뭐 번역이 조금 안 됐죠. 그래서 여기에 요지는 뭐냐면은 우리가 자동 스캔 도구, 이게 칼리 리눅스에는 수많은 자동 도구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 자동 도구만을 이용해서 모의해킹을 하진 않습니다. 대부분 수동으로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왜 수동으로 많이 하게 되냐? 말 그대로 이제 여기서 말하는 감지할 수 없는 취약점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으로 취약점 진단을 했을 때 네트워크나 그런 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수동으로 우리가 매뉴얼 해킹을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이제 명확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물어봤습니다. 다시 또 다른 혹시 답변들이 있냐라고 했더니 여기는 좀더더 명확한 답변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서 보면은 이런 도구 위에도 입력 유효성 검사 같은 경우나 인증 테스트 같은 테스트 경험들이 있다. 인증 처리 미흡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수동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자동으로 할수 있는 것들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동화된 도구하고 수동 기술의 조합들을 사용해가지고 철저하게 테스트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자기 의견들을 또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번역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겠지만은 아무튼 굉장히 잘 이야기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처음 제가 질문한 답변에 대한 거 이외에도 도구들이 요런 것들, 네트워크 취약점 분석할 때 사용하는 도구거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무선 네트워크 사용할 때 이제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버프 스위터나 그런 것들은 다 똑같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고 이제 답변들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요만큼 좋은 것들이 없죠, 사실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요 안에서도 여러 가지 단어들이 이제 포함이 될 건데 그런 단어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 나가면은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방향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20개 답변들을 하고 난 뒤에 하나하나 질문들을 좀 이렇게 보고 있어요. 다음에 또 여러분들 이거 정리되면은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최신 취약점. 아까 우리가 어떻게 유지하면 좋겠냐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업계 블로그 같은 걸 뉴스레터를 적극적으로 팔로우를 하고 있다. 그다음 컨퍼런스 및 워크숍에 참석을 하고 있다. 이 워크숍 참석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선물 받기 위한 목적이 아니잖아요. 사실 최신 기술들을 내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CV 같은 경우나 MV 같은 경우에는 여기 최신 취약점들을 이제 우리가 취약점들 넘버를 관리하고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 형태의 그런 사이트 넘버 값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최신 취약점들이나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하고 있고, CTF나 그런 것들도 연습들을 하고 있다. 아마 여러분들도 무의키 면접들을 하면은 이런 것들을 한 번씩은 다 경험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답변까지 좀 살펴봤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하고 있던 이런 것과 이런 질문들에 대한 제 생각들과 그다음에 제 경험과 그다음에 이것과 좀 결합을 해가지고 한번 정리하는 시간들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